되겠다. 오늘 같이 자자, 관순아. 이리 와. 너 엄마랑 같이 자자. 응? 진짜 좋은 엄마 될 것 같아, 나중에도. 사랑이 정말 충만하는 거죠. 혹여라도 관순이가 상처 입지 않았길. 꿈에서라도 진짜 엄마와 재미있게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라본다. 사랑인데 같이 자는 게 신기해요. 그리고 다음 날 어딘가로 발길을 옮기는 세론 씨. 갑순 안녕. 이곳은 관순이의 엄마 갑순이가 사는 우리다. 계속 그래도 4개월 후면 엄마의 곁으로 돌아가는 만큼 관순이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편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일 조금씩 엄마의 영상을 보여주기로 한 것인데. 진짜 애기하고 비슷해요. 맞아요. 예. 엄마, 엄마네. 관심 없고 딴짓거리하고. 작은 시작이지만 이 과정이 엄마에게 한 발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관순이를 위한 또라이 선물. 관순이가 저한테 너무 의지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독립심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육사에 대한 집착은 줄이되 관순이가 편안히 안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꼭 닮은 침팬치 인형을 준비했다. 그런데 관순이 반응이 의외로 폭발적. 안고 신나게 춤도 추고 어머! 마치 사육사의 품인양 고은이 잠들었다. 아기랑 크기가 딱 맞네요. 나 앉았지동. 아이고 이뻐요. 앞으로도 이제 엄마 품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제가 열심히 엄마 역할을 해서 네, 잘 자라게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엄마와 이별하고 인공포육실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 침팬지 관순이. 그래도 녀석에겐 또 한 명의 예쁜 엄마가 있어 한 걸음씩 멋지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침팬지들과 함께 사는 관순이의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주세요. 최근에 각 시 군에요 애견 운동장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도 꽤 많아서 이 지자체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 혹은 사람 쉴 곳도 모자란데 이 반려견을 위한 공원이 말이 되냐라는 의견도 많아서요. 운동장 조성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 반려견 인구만 해도 이미 1,000만여 명이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요. 자,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고민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만 콕 박혀있던 변봉들이여 떠나! 함께 사는 개성만점 대형견들과 떠나는 TV 동물농장 도시 탈출 리얼 캠핑 프로젝트. 그 신나는 여행에 참여하실 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매달 배송되는 애견 박스 패치비, 스피킹에 강한 서일 영어학원, 동물을 가족처럼 롯데 마이펫 보험, 슈퍼 프리미엄 영양식 시저,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에서